네, 오늘은 봄 풍경을 그리는데 이제 약간 녹색이 조금씩 올라오고 연두색이라든가 노란색, 그 벚꽃 뭐 여러 가지 조금 이제 봄이 무르익은 느낌의 어떤 풍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
예상과 같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되는데 이제 어떤 자연 속에서 이렇게 나무와 이렇게 분위기 자체가 이제 이렇게 그 연두색의 어떤 풀밭 느낌과 나무에서 이렇게 저것저것 많은 것까지 이 색감을 조금 이제 녹색의 느낌을 약간 좀 갈색을 많이 섞어갖고 약간 은은하게 익은 느낌을 좀 내게 하면서 이 새싹의 연두 느낌과 어떤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썼고요. 여기서 이제 좀 신경을 쓴다면은 좀 이렇게 공간적인 뒤로 빠짐에서 앞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채도적인 느낌을 어떻게 연출했는지 아무래도 좀 뒤로 갈수록 좀 이렇게 청기를 많이 좀 포함시켜주고 앞으로 나올수록 좀 채도를 좀 높여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순서에 따른 어떤 미묘한 어떤 좀 더 앞에 좀만 뒤 좀 뒤 이런 거에 따른 어떤 강중약을 잘 연출만 할 수 있으면은 지금 그림 그리는데 이제 이렇게 마무리 정리를 해가는 과정 속에서 그런 거에 대한 질서만 조금 찾을 수 있으면 그림에 어떤 조금씩 더 한 발자씩 더 갈 수 있는 그런 느낌이 될 겁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